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강의는 북소녀 사회과 카페와 영진닷컴에서 출판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기출문제 분석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 개화당의 근대화 운동이라는 부분에서도 갑신정변에 대해서 배울 차례가 되겠네요. 앞 시간에 선생님이 총 3개의 세력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온건계화파, 급진계화파, 위정척사파가 바로 그것이죠. 여기서 온건계화파가 정부와 힘을 합치자 나머지 두 세력이 소외가 되었었죠. 그래서 한 번씩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위정척사파가 일으켰던 반란이 이모군란이라면 바로 급진계화파가 일으켰던 반란이 오늘 배울 갑신정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갑신정변이 일어난 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바로 1884년에 일어난 일이고요. 이것이 발생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국내적인 배경입니다. 이모군란으로 청나라가 우리나라의 내정 간섭이 점점 심해지자 우리나라의 개화 정책은 점점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빠르게 개화하자라고 했던 급진계화파들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국내적 배경이라면 국외적 배경으로는요, 우리나라에 있었던 청나라의 군대 반절이 청프전쟁이라는 전쟁 때문에 반절이 철수했던 사건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러한 기회를 호기로 삼아서 급진계화파는 하나의 정변을 일으키고자 합니다. 여기서 정변이라는 말은요, 정치적인 변혁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들의 목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요, 급진계화파가 주도해서 근대 국가를 건설하고자 했던 겁니다. 온건계화파, 즉 민비정권의 어떤 정부를 없애버리고 우리 급진계화파가 주도해서 한번 근대 국가를 만들어보자 라는 것이 이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변을 일으켰어야만 했죠. 이들은 우정국 축하연을 이용해서 거사를 일으킵니다. 여기서 우정국이라는 말은요, 우체국입니다. 우체국이 하나의 건물이 지어지고 이것이 문을 열게 되자 여러 명의 사람이 모이게 되고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확 정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정부의 고관을 죽이기에 아주 쉬웠죠. 이 중에서도 당시 민비의 사촌동생이었던 민영익이라는 사람을 죽이게 되고 이들은 민씨 정권의 요인을 처단한 이후에 개화당 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급진개화파가 주도했던 정부를 수립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자기네들의 구미에 맞게 14개조의 정강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14개조의 정강을 발표해서 한번 나라를 잘 이끌어보자 라고 했지만 또다시 민비의 요청을 받은 청나라가 개입하게 되고 이 정변은 실패하게 됩니다. 개화당 정부는 총 3일 동안 유지가 되었고요. 그랬기 때문에 이 개화당 정부를 3일천하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때 주도했던 뭐 김옥균이랄지 서광범이랄지 하는 급진계화파 사람들은 일본으로 모두 다 망명을 가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간단하게 알아봤으니까 이번에는 텍스트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입니다. 국내적으로는 두 번째 줄에 있는 급진계화파와 친청사대파의 갈등에 밑줄을 치겠습니다. 니은 국에는요, 청프전쟁으로 청군의 임시 철수에 밑줄을 치겠습니다. 이들의 목표는요, 민씨 정권을 타파하고 청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근대 국가를 건설하고자 했다는 것이라는 점 알아두겠습니다. 정변의 과정은요, 우정국 개국 축하연을 이용해서 거사를 일으켰고 민씨 정권의 요인, 특히 민영익이라는 사람을 죽인 후에 개화당 정부를 수립하였다. 그래서 이들의 주장 그리고 어떤 사상, 목표를 담은 14개조의 개혁정강을 발표했다. 하지만 또다시 민비의 요청을 받은 청군이 개입함으로써 개화당 정권은 3일 만에 붕괴를 하게 되고 주체 세력,
대표적으로 김옥균이랄지 박영효 또는 서광범이라는 사람은 일본으로 망명을 하게 됐다라는 점이 여기까지 선생님이랑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14개조 개혁정강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별표를 하나 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정치입니다. 이들은 청으로부터 벗어나서 완전 독립국가, 즉 자주독립을 하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입헌군주제를 하길 바랬습니다. 당시 조선은 고종의 명령 하나면 모든 나라의 제도가 변해질 만큼 고종의 권한이 강했죠. 이러한 정치 형태를 전제군주제라고 합니다. 이 급진개혁파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지금의 정치 형태인 하나의 의회를 만들고 왕도 이 의회 그리고 법에 종속해야 된다. 이러한 정치 형태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정치 형태를 바로 우리는 입헌군주제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이 꼭 아주 중요하니까 여기다가는 별표를 쳐둘게요. 두 번째는 사회 부분입니다. 이들은 국민 평등의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드디어 양반, 상민, 노비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을 똑같이 평등하게 대해주자라고 하는 주장이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이때 처음으로 이러한 주장이 등장했다는 것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경제입니다. 당연히 일본, 서양을 본따서 자본주의적으로 경제를 운영하기를 바랬습니다. 네 번째 문화입니다. 이들은 일본 일반 국민 중심의 근대 문화 그리고 신교육을 실시하기를 바랬습니다. 다음 첫 번째 군사는 사관학교, 근위대 그리고 신식군대를 창설하길 바랬죠. 신식군대를 지휘하는 사람은 고종의 아들인 세자 순종이 하기를 바랬다고 합니다. 마지막 우리는 결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요, 선생님이 여기다가 판서를 하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역을 볼게요. 기역은 조선과 일본이 맺은 조약인 한성조약입니다. 앞전에 임오군란 때 맺었던 제물포 조약과 비교하는 그런 문제가 자주 출제되니까 꼭 비교를 해주시길 바래요. 갑신정변으로 일본과 맺은 조약은 한성조약입니다. 이것의 내용을 보면 배상금을 지불해라 그리고 공사관 신축비를 부담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니은을 보겠습니다. 텐진 조약이라는 것인데 이거는 청과 일본 간에 맺은 조약입니다. 청과 일본 간에 맺은 조약인 텐진 조약. 과연 어떤 내용일지 보겠습니다. 조선에서 청과 일본의 동등한 지위를 인정해줬고요. 청과 일본 양군이 조선에서 동시에 철수하기로 했던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조선의 군대파 범시 상호 통보, 여기다가 별표를 하나 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약문은요, 후에 동학농민전쟁 때 청나라와 일본이 우리나라의 군대를 파견했던 어떤 주된 이유가 계기가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조약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선 국내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을지 보겠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갑신정변이 일어나고 그것은 청이 군대를 보냄으로써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청의 간섭이 더욱 심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전에 임오군란으로 인해서 청의 간섭이 심화되었다면 갑신정변으로 인해서는 청의 간섭이 더욱 심화되었다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결과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의의와 한계를 알아보아야겠죠. 먼저 의의는 기억이 중요합니다. 근대 국가를 수립하려는 시도였다는 것. 하지만 이것은 3일 만에 실패함으로써 이루어지진 않았죠. 7번입니다. 한계입니다. 이것은 농민층, 도시 상공인층의 지지를 모으기 위한 구체적인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게 한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급진 개혁파가 자신들만이
정변을 일으킴으로써 정권을 교체하려고 했죠. 그래서 일반 백성들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들을 정변의 세력, 지지세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 바로 한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갑신정변의 내용까지 모두 다 정리를 했고요. 그럼 이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고급 13의 38번 문제입니다. 지도는 어느 사건의 전개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 사건과 관련한 가에서 다세력의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먼저 가를 볼게요. 움직이는 세력이 우전총국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볼 때 이것은 급진개화파입니다. 나는요. 일본 공사관에서 왔다갔다 하니까 나는 일본입니다. 다는 청입니다. 1번을 볼게요. 급진개혁파, 개혁정강을 국왕의 전교로 공포하였다. 이것 맞습니다. 개혁정강이 14개조 정강이죠. 2번, 일본입니다. 국왕의 황궁을 호위하였다. 이것도 맞습니다. 3번, 청나라죠. 사건을 빌미로 흥선대원군을 압송하였다? 흥선대원군을 인질로 데려간 것은 이모혼란 때죠. 그러므로 이게 답이 아닙니다. 4번, 가와 나, 급진개화파와 일본이죠. 정변을 사전에 모의하였다. 이것 맞습니다. 당시 급진개화파가 어떤 불만을 가지고 정변을 일으키고자 마음을 먹었을 때 일본이 옆에서 부축입니다. 니네 정변 일으켜, 우리가 도와줄게 라고 하면서 일본의 일부 세력이 동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4번도 맞습니다. 5번, 나와 다는 일본과 청이죠. 텐진 조약을 체결하고 철군하였다. 이것도 맞겠네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이번에는 2번, 고급 16회 3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혁안이 제시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잡혀간 흥선대원군을 곧 돌아오도록 하고 청에 대하여 행하였던 조공의 혈의를 폐지해라. 즉, 청에 사대하지 말아라. 2번, 문벌을 폐지하고 인민평등권을 제정해라. 사람들 평등하게 해라. 12번이죠. 모든 재정은 호조에서 관할해라. 이 1번, 2번, 12번은 바로 14개조 정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번은 자주 독립국, 2번은 국민평등권, 3번, 12번은 경제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갑신정변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보기를 보면 기역 급진개화파가 주도하였다. 이것 맞습니다. 니은, 니은, 한성조약이 체결되었다. 이것도 맞겠네요. 디귿, 구본친참을 개혁의 원칙으로 표방하였다. 구본친참은 후에 있을 광무개혁에 해당하므로 디귿은 틀립니다. 리을, 일본군이 조선에 주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것은 한성조약이 아닌 앞전에 이모군란으로 일본과 체결하였던 제물포 조약과 관련된 설명이므로 이것도 틀립니다. 그러므로 답은 기역 니은 1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갑신정변을 마치고 우리는 네 번째 갑오개혁과 을미개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또 칠판을 정리해야 되므로 선생님이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네 번째 갑오개혁과 을미개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갑오 을미개혁 역시 우리나라를 개화하고자 한 서구화하고자 한 개혁운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보았던 온건개화파의 개화정책 그리고 급진개화파의 갑신정변과는 좀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들은 우리나라 스스로 자주적으로 개화운동을 벌인 것이었다면 여기 갑오 을미개혁은 일본의 요구와 어떤 압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개화정책을 편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왜 일본의 간섭을 받게 되었는지 여기 연표를 통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연표는요, 국외적인 상황을 나타낸 연표고요, 아래는 국내적인 상황을 나타낸 연표입니다. 둘을 비교해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는요, 1894년에 농민들의 반란인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커다란 농민 반란을 정부는 진압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청나라에게 군대 파병을 요청을 합니다. 근데 텐진조약이라고 기억을 하시죠? 이 텐진조약에 의해서 일본 군대마저 우리나라에 군대를 파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반도에는요, 청나라와 일본의 군대가 언제 싸울지 모르는 대치 상황이 연출이 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먼저 청나라를 공격하는 청일전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일본은 밖으로는 청나라를 공격하고요, 안으로는 고종에게 칼을 겨눠서 너 개화할 거야 안 할 거야 라고 하면서 개화를 막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제1차 갑오개혁이 일본의 요구에 의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왜 도대체 우리나라한테 개화를 강요를 했을까요? 개화를 한다는 것은 일본적으로 변하고 서구식으로 변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일본은 우리나라를 흡수하고 먹기에 한결 수월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먹는 데 하나의 방편으로서 개화를 강요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갑오개혁을 추진해 나가게 됩니다. 국외를 볼게요. 청일전쟁에서 점점점점 일본이 승기를 잡아가고 결국에는 일본의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일본은 우리나라 한반도에 점점점점 더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러자 니네 이제 1차 하지만 제2차 갑오개혁으로 더 급진적으로 개화해 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에 강요를 하게 되고 그게 바로 제2차 갑오개혁입니다. 다시 국외로 넘어가 볼게요.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청나라와 일본은 시모노세키 조약이라는 하나의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의 조약문에 이런 내용이 써 있었습니다. 청나라의 영토 중에 랴오뚱 반도를 일본에 할양한다 라는 내용이었는데요. 그 내용은 러시아를 자극하기에 충분한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동반도 지역은 러시아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지역인데 그 지역을 일본이 흡수해버리다니 러시아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프랑스, 독일 세력에 끌어들여서 삼국 간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세 나라가 일본에게 야, 너 랴오뚱반도 다시 청나라한테 돌려줘 라고 압박을 하게 되고 이 압박을 견디다 못해 일본은 랴오뚱반도를 다시 청나라에게 반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삼국 간섭으로 일본의 세력이 조금 주춤해 있는 틈을 타서 우리나라 정부, 특히 민비 세력은 일본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러시아한테 점점점점 다가갑니다. 러시아에게 민비가 다가가자 이 사실을 눈치챈 일본은 어떤 만행을 저지르죠? 맞습니다. 바로 민비를 시해하는 을미사변을 벌이게 됩니다. 을미사변을 통해서 명성황후 세력이 죽고 러시아 관련된 세력들이 모두 다 처단이 되자 다시 한번 일본과 가까운 세력을 등용을 해서 을미개혁을 추진해 나갑니다. 이 을미개혁은 당연히 일본의 세력이 엄청 강해졌던 그런 개혁운동이었겠죠. 이렇게 한참 1895년에 을미개혁이 진행되고 있던 와중에 일본의 세력으로부터 도망가고 싶고 일본의 세력이 너무나 두려웠던 우리의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난을 가게 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게 바로 여기 써있는 아관파천이라는 것이죠. 이 아관파천으로 인해서 을미개혁 역시 중단을 맞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일본의 강요에 의해 1차 갑오개혁, 2차 갑오개혁, 그리고 마지막으로 을미개혁까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린 연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이 연표를 빈칸에 그리셔야 하겠죠.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배경에 대해서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우리는 바로 1차 갑오개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첫 번째 동그라미 교정청이라는 걸 세웁니다. 이 교정청이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이냐면 여기 동학농민운동이 발생하였을 때 농민들은 태정개혁 12개조라는 12개조의 어떤 조약문을
정부에게 강요를 합니다. 이런 거 이런 거는 우리 농민들로서는 너무 힘들다. 좀 좋게 개혁해주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정부에 강요를 하게 되고 정부는 어느 정도 수용을 하게 됩니다. 알았어, 니네 농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줄게 라고 하면서 자주적인 개혁기구인 교정청을 설치를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청일전쟁을 일으키고 1차 갑오개혁이 시행되게 되자 교정청은 없어지게 됩니다. 교정청은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밖에 존재하지 않았던 기구였다고 합니다. 이번 두 번째 동그라미를 보면 교정청이 폐지되죠. 그리고 교정청을 대신해서 군국기무처라고 하는 하나의 기구가 설치됩니다. 여기 보이는 1차 기본집 내각이 가장 중시했던 중심기구로 바로 군국기무처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죠. 군국기무처는요, 초정부적인 입법적 회의기구라고 했어요. 개혁을 하고자 하는 세력들은 모두 모였어요. 그거는 급진개혁학원, 온건개혁학원, 심지어 흥선대원군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건 할 것 없이 개혁을 하고자 한 사람은 모두 군국기무처에 모여서 입법을 통해서 개혁을 시행해 나갑니다. 우리 신분제 없애자, 과거제 없애자, 또는 뭐 경찰 설치하자, 이런 식으로 수많은 입법들을 해나갑니다. 심지어 짧은 기간 안에 296개의 법안이 통과되었을 정도로 아주 활발하게 입법 그리고 개화가 진행이 되어 나가죠. 여기 4번을 볼게요. 개혁을 보면 제1차 김홍집 내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홍집이라는 사람이 주도해서 개혁을 주도해 나갔거든요. 김홍집이라는 사람 기억하시죠? 바로 온건개혁파 중에 대표인물입니다. 이들은 왕권을 약화시키고 내각의 권한을 강화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당연히 일본의 주도로 이루어진 개혁이었기 때문에 가장 눈에 까시인 고종, 저왕권을 줄이고자 했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2차 갑오개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의 주체는 2차 김홍집 박영효 내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김홍집뿐만 아니라 박영효도 여기에 끼어들어왔을까요? 그것은 여기입니다. 일본이 승리를 거두게 되고 더욱 일본의 내정 간섭이 심화되는 방향으로 2차 갑오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 보이는 박영효라는 사람은 갑신정변을 일으키고 그것이 실패하자 일본으로 망명을 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아주 친일파적인 성격이 강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자기네들의 요구를 수용해줄 인물로 박영효를 거두로 등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갑오개혁은요, 김홍집과 박영효가 주도해서 일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주도해 나갑니다. 2번 일본의 간섭 보겠습니다. 청일전쟁 승리 이후에 일본이 본격적으로 간섭했구나, 그게 바로 2차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참고자료 보겠습니다. 홍범 14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본이 2차 갑오개혁을 실시하도록 조선에게 요구한 후 고종에게 야 너 홍범 14조 발표해 라고 하면서 던져준 문건입니다. 여기에는 확실히 청나라를 배척하고 왕권을 약화하고 일본에게 가까운 내용을 당연히 담았겠죠. 그럼 이 14개조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1. 청에 의존하는 생각을 버리고 자주독립의 기초를 세운다. 청나라를 멀리해라. 그리고 니네 조선은 자주독립국이야. 그니까 이제 우리 일본이 먹어도 되겠지? 라는 생각입니다. 청나라의 권위는 낮추고 일본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2번 왕실 전법을 제정해서 왕위 계승의 법칙과 종친과 외척의 구별을 명확히 해라. 이거는 왕권 약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3번 임금은 각 대신과 의논하여 정사를 행하고 종실 외척의 내정 간섭을 용납하지 않겠다. 이건 역시 왕권을 약화시키고자 한 내용입니다. 4번 왕실 사무 그리고 국정 사무를 나누어 혼동하지 않는다. 왕실 사무는 국정과 달라 왕실 니네 동네 하나의 가문으로서만 행실을 해라 라고 하는 것으로 역시 왕권 약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곳곳에서 왕권을 약화시키고자 했던 일본의 의도가 드러나는 면모입니다.
왕권을 약화시킴으로써 조선을 한층 쉽게 먹고자 했죠. 네 번째, 이제 3차 을미개혁입니다. 이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여기 국외와 연결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죠? 일본이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요동반도를 차지하자 삼국 간섭이 벌어집니다. 삼국 간섭으로 일본의 권위는 떨어지고 러시아의 권위는 올라가죠. 그래서 민비는 일본의 세력을 배척하기 위해서 러시아 세력들을 끌어들여서 제3차 김홍집 내각을 형성을 해나갑니다. 여기서 3차 김홍집 내각은 그러면 당연히 어느 나라와 가까웠을까요? 당연히 이 3차 김홍집 내각은 친러적인 성향이 강했습니다. 러시아적인 성격이 강했죠. 그러자 화가 난 일본은 이 3차 김홍집 내각을 이루었던 민비를 죽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을미사변이죠. 을미사변으로 민비가 죽게 되자 이번에는 일본의 친일적인 내각인 4차 김홍집 내각을 다시 성립을 하게 시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3차 김홍집 내각은 친일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1차, 2차, 그리고 여기 중간에 낀 3차, 그리고 마지막 을미개혁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개혁 내용에 대해서 조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겠습니다. 먼저 1차 가부개혁이에요. 여기서는 의정부와 국내부를 분리했다고 했어요. 의정부는 국가의 일을 처리하는 관청이고 국내부는 왕실의 업무를 맡는 관청이에요. 확실히 왕실의 사무와 나라의 사무를 분리시킴으로써 왕권을 약화시키고자 했던 의도가 드러나는 그런 개혁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왕권 약화라고 쓰겠습니다.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6조에서 파라문으로 구조를 변화시켜 나갑니다. 그리고요, 이때 드디어 과거제가 폐지됩니다. 과거제는 고려 광종 때 만들어진 거죠. 바로 이때 없어지게 됩니다. 한 천여 년을 진행되었네요, 과거제는. 그리고 여기서는 중요한 게 은본위 제도를 실시했다는 점입니다. 은본위 제도라는 것은 은이 화폐의 기본이 된다는 뜻인데 당시 일본 역시 은본위로 화폐가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조선은 동을 본위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경제적인 침투를 위해서 조선 역시 은으로 본위를 삼게 합니다. 이번에는 2차로 넘어가겠습니다. 2차 때는 궁극기무처가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박영호가 속해 있는 내각 중심으로 개혁이 진행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내각정치라고 쓰여져 있네요. 그리고 우리나라 8도로 이루어져 있죠.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강원도,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 이렇게 8도가 있는데 이거를 일본과 똑같이 23부제로 바꿉니다. 확실히 지방제도 역시 바꿔버리죠. 왜냐면 곧 조금 있다가 녹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좀 바꿔놓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소를 설치했고 경찰권도 만들었고 한성사범학교 최초로 교사를 기르는 학교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뭐 외국어 학교까지도 공포했고요. 마지막 을미개혁으로 진행 가보겠습니다. 갑신정변으로 우체사무가 중단되었죠. 그래서 을미개혁 때 다시 우편사무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종두법, 지석영 선생님이 개발한 종두법, 그리고 태양력을 사용하고요, 단발령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이거 모두 일본식으로 변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당시 음력으로 달력이 진행됐거든요. 근데 일본은 양력으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시 태양력 사용, 양력 사용을 강요한 겁니다. 그리고 일본이 머리를 잘랐죠? 우리나라 머리 안 자르고 있었습니다. 머리도 자르게 하고 확실히 우리나라를 먹기 위한 먹는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우리나라를 차지하기 위한 일본의 야욕이 곳곳에서 드러난다는 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보개혁, 을미개혁의 내용까지 선생님이랑 살펴보았고, 그럼 이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1번 고급 10회 37번 문제입니다. 밑줄 그은 이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전교하기를 이 기구의 처소를 차비문의 근처에 정하라. 뭐지? 이 기구는 국내의 크고 작은 일을 전적으로 응원한다. 총재 1위는 총리 대신이 겸하고, 부총재 1위는 의원 중에 품계가 높은 사람이 겸임하며, 회의원은 10일 이상 20인 이하고, 서기관은 3인인데 1위는 총리 대신에 비서관을 겸임한다. 이거를 통해서는 우리가 군국기무처라는 것을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좀 확실히 이 보기만을 가지고는 군국기무처를 알아차리기라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보기를 통해서 좀 유추하는 그런 역방향의 유추를 해야 합니다. 보기를 보겠습니다. 민영이, 유치호가 회의원으로 참여하였다. 글쎄, 이거 물음표네요. 니은, 퇴직한 관리들의 상업 경영을 허가하였다. 이거 1차 가부개혁의 내용이거든요. 디귿, 의정부를 내각으로 파라문을 7부로 개편하였다. 이건 2차 가부개혁의 내용에 해당합니다. 리을, 흥선대원군을 섭정으로 하는 내각이 주도하였다. 이것은 바로 1차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1차가 두 개 나왔으므로 니은, 리을 해서 4번, 이렇게 우리는 약간 역으로 유추하는 게 훨씬 이 문제를 풀기에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여기 리을을 보면 흥선대원군을 섭정? 선생님이 이런 말 안 했는데 라고 좀 의아해하실 텐데, 일본이 가장 싫어했던 사람이 민비예요. 민비는 여자, 여왕이지만 고종, 을 대신해서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민비를 견제하기 위해 민비가 가장 싫어했던 사람인 흥선대원군을 섭정으로 앉힙니다. 어떻게 보면 허수아비 권력을 잡는 사람으로 앉힌다는 뜻이죠. 그래서 리을도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2번 고급 10활의 33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기사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역사신문을 볼게요. 청에 의존하는 생각을 버리고 자주 독립의 기초를 세워라. 왕실 사무, 국정 사무를 분리해라. 탁지 하문에서 관할해라. 민법, 편법을 제정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장한다. 문벌을 가리지 않고 인재 등용의 길을 넓힌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홍범 14조의 내용입니다. 홍범 14조의 내용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확 알아차릴 수 있는 하나의 키는 세 번째인 탁지 아문으로 관할한다입니다. 이 탁지 아문으로 관할한다 이 말이 나오면 홍범 14조입니다. 반대로 재정을 호조에서 관할한다 라고 한다면 갑신정변의 14개조 개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호조인지 탁지 아문인지 구별할 수 있는 게 키입니다. 그러면 이게 홍범 14조구나. 그렇다면 이것은 제2차 가부개혁이구나. 를 유추한 이후에 보기를 보겠습니다. 고종 홍범 14조를 선포하다. 바로 답이 나왔네요. 이렇게 해서 2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모두 가부개혁 그리고 을미개혁의 내용에 대해서 잘 숙지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이제 챕터 3번째 외세의 침략적 접근과 개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은 칠판을 정리해야 되니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는 챕터 3번째 첫번 큰 1번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동학농민운동은 앞에서 배웠던 갑오 을미개혁의 하나의 발단 계기가 되었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세히 보게 되는 겁니다. 먼저 이 텍스트와 선생님의 판서를 번갈아가면서 잘 보시기를 부탁해요. 첫 번째 전개를 보면은 1기 고부밀란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1기, 2기, 3기, 4기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1기, 2기 나누다 보면은 너무 헷갈리니까 하나의 큰 이야기로서 기억을 하는 것으로 해요. 먼저는 고부밀란이 발생을 합니다. 이 고부라는 곳은 지금의 전라북도 지역인데 왜 발생을 하게 되었는지 보겠습니다.
발달은 고부분수 조변갑의 횡포, 착취에 대항한 것이라고 해요. 이 조변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심지어 물세를 거뒀다고 하니 그게 바로 만석보 수세 강제 징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네 할아버지 또는 아버지의 공적을 기리는 어떤 비석을 세우는데 막 강제로 돈을 뜯는다든지 하는 악행이 너무 심했거든요. 그래서 이 조변갑의 횡포에 대해서 전봉준이 사발통문을 돌리게 되었고 관할을 습격하게 되는 고부밀란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는 잘 해결이 되었고 정부는 농민들을 좀 이렇게 다독여줘라 라고 하면서 안핵사 이용태를 파견을 하게 됩니다. 농민들을 다스리고 포근하게 대해줘라 하는 안핵사는 반대로 농민들에게 더욱더 심하게 꾸지람을 하고 심지어는 잡아다가 태형을 치는 사건까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정말 참을 수 없을 정도의 화를 느끼고 폭발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무장봉기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부터는 이제 일이 엄청 커지거든요. 이제 정부군과 싸우거든요. 그래서 이 무장봉기의 시점부터를 우리는 제1차 농민봉기라고 합니다. 네, 제1차 동학농민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게 바로 무장봉기입니다. 여기 동그라미 2번을 보면은 고부밀란에 대한 정부의 세후 대책에 반발, 특히 안핵사 이홍태우 횡포라고 되어 있네요. 이 사람이 아주 나쁜 짓을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디귿 전개를 보면 무장에서 봉기가 일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제를 거쳐서 백상봉기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백상봉기가 중요하므로 우리는 여기에 대해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이 백산이라는 지역에서는요, 경문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우리 지금 농민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없애겠다. 그리고 백성들을 구하겠다라는 의미로 제폭구민, 그리고 우리나라를 보호하고 나라를 다스리겠다 하는 보국안민의 사상이 여기 경문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여기를 다시 써볼게요. 제폭구민 그리고 보국안민의 사상이 드러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폭구민이라는 말은 폭력 그리고 폭거를 제거하고 민, 백성들을 구하겠다라는 뜻이고요. 보국안민이란 뜻은 국가를 보호하고 민, 민들을 안락하게 해주겠다라는 뜻의 하나의 경문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백상 경문은 후의 문제에서도 아주 잘 나오므로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4대 강령을 여기서 발표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텍스트를 보면은 4대 강령과 경문 발표라고 나와 있죠? 이 부분에 별표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구 원평을 지나서 드디어 우리는 관군과 힘 대 힘으로 한판 벌이게 됩니다. 그 부분이 바로 황토현 그리고 황룡천 전투라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드디어 관군과 싸우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일이 커지게 된 거예요. 황토현 황룡천 전투에서는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전라북도의 가장 큰 성이었던 전주성마저 점령을 하게 됩니다. 확실히 농민군이 승리를 해나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자 너무나 깜짝 놀란 정부군은 또다시 외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대체 우리나라 정부 위정자들은 왜 그러는 걸까요? 또다시 외세에 요청을 하게 되고 그 나라는 바로 청나라입니다.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하자 텐진조약이라는 조약문에 의거해서 일본 역시 우리나라의 군대를 파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외세의 개입 부분이고요. 청나라와 일본이 우리나라에 군대를 파견하였다는 점 알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전주성을 점령하자 청일 양국 군대 파견이라는 부분이 텍스트에 나와 있죠. 그러자 정부는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왜냐면 한반도에 청나라와 일본군이 함께 주둔해서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그러자 이 민비는 이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냥 동학 농민군과 화해할게. 전주 화약을 맺을게. 그러니까 니네 청나라
섬나라랑 일본은 니네 나라로 다시 돌아가죠 라고 하면서 막 회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군과 동학농민군이 다시 화해를 하게 되는 전주화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제3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신경 쓰지 마시고 기억을 보면 전주화약을 맺었다고 하였죠. 전주화약을 맺었는데 이 화약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폐정개혁안 12개조라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농민들이 이것은 좀 고쳐줘 라고 하면서 요구한 게 바로 12개예요. 그래서 폐정개혁안 12개조를 농민들이 건의를 하고 정부에서는 이것을 받아주는 즉 화해무드가 형성이 되는 전주화약이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니은을 볼게요. 니은을 보면 화살표 뒤에 농민군은 폐정개혁에 착수하게 되었다 라고 되어 있죠. 폐정개혁은 한마디로 개혁이에요. 개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청이 필요하죠. 지도부가 필요해요. 그 농민군의 지도부를 갖다가 우리는 집강소라고 부릅니다. 디귿을 보면 집강소 설치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에는 별표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개혁을 실천하는 민정자치기구이다. 민정, 민들이 정치하는 자치기구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아주 중요하고 또 동학농민운동의 어떤 절정기를 이루는 부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주화약은 농민군과 어떤 정부군의 약속이었죠. 그러므로 정부 역시 폐정개혁안 12개조를 실천할 의무가 부과되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 역시 교정청이라는 관청을 설치를 하고 이런 개혁안을 시행하도록 한참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여기 기억하시죠? 교정청. 이러면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네 번째 제4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요. 제2차 동학농민운동이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한반도에는 일본과 청나라의 세력이 공존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우리가 전주화약 맺었어 그만 돌아가줘 라고 했지만 청나라 일본 그 누구도 돌아가지 않았어요. 왜냐? 우리 조선을 먹기 위해서였죠. 이러한 상황을 눈치챈 일본이 먼저 청나라를 칩니다. 그게 바로 청일전쟁이라는 거였죠. 청일전쟁을 벌이고 밖으로는 벌이고 안으로는 우리나라의 개화를 강요합니다. 그게 바로 제1차 갑오개혁이었죠. 제1차 갑오개혁을 벌이기 전에 우리나라의 경복궁을 점령을 합니다. 누가요? 바로 일본이죠.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청일전쟁을 일으킵니다. 이에 대해서 농민군은 아주 화가 났어요.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정부이긴 하지만 니네 일본 너희에게 우리나라를 줄 순 없어 라고 하면서 동학농민운동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여기 보이는 제2차 동학농민운동이고요. 네, 농민은 재봉기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재봉기 하게 됐지만 화력에 밀려서 일본군에 의해 패배를 하게 된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텍스트로 정리를 해볼게요. 제 4기를 보면은 니은 발단을 보겠습니다. 청일전쟁 후에 일본의 내정간섭이 강화되자 이것에 화가 난 농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경과를 보면 남적과 북적 논산의 집결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하지 말고 아 그냥 동학농민군이 일어났구나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하지만 공주 우금치라는 지역에서 패배하게 되고 보면 일본군 화력에 밀려서 결국에는 패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1차 갑오개혁, 2차 갑오개혁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의 각각의 성격에 대해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제1차 농민운동은요, 누가 싫어서 농민군이 일어난 거죠? 바로 정부군이 싫어서 일어난 겁니다. 이러한 사태를 만든 정부가 싫어서 일어난 운동, 우리의 힘으로 근대화하자라고 일어난 운동이기 때문에 1차 농민운동의 성격은요, 반봉건입니다.
봉건이라는 말은 중세 체제라는 말이었죠. 정부가 주도하는 봉건적인 이런 질서 체제에 반대한다라는 반봉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요. 2차 갑오개혁은요, 누가 싫어서 일어난 거죠? 일본이 싫어서 일어난 거죠. 일본에 반대한다. 그렇기 때문에 2차 갑오개혁은요, 반외세적인 성격을 가졌던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차 그리고 2차 모두 동학농민군이 벌인 것이긴 하지만 그 타도 대상이 달랐기 때문에 성격에 있어서는 조금 다르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떤 의와 함께가 있는지 보고 이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의를 보면 피지배층, 즉 농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일으킨 사회변혁운동이다. 더 이상 정부 니네 못 믿겠어. 이제 우리가 일어나서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개혁할게 라는 운동이었다는 점 알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기역을 보면 반봉건, 그리고 니은을 보면 반침략, 즉 반외세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계는 무엇일까요? 기업을 보면 반봉건적인 성격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현재의 질서는 싫지만 새로운 질서를 만들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 그게 한계입니다. 니은에 보면 반외세적인 성격 가지고 있었죠. 그렇지만 근대 무기로 무장한 일본의 침략을 물리치기에는 어떤 근대 군대적인 수행 능력이 부족하였다는 점, 이건 역시 한계입니다. 하지만 한계라고 치부해버리기엔 동학 농민군의 성격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갖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문제 보겠습니다. 1번 고급 5회 36번 문제입니다. 다음 경문을 발표할 당시 동학 농민군의 동향에 대해 옳게 설명한 것은? 이라고 했네요. 우리가 을을 들어 여기의 이름은 그 봄뜻이 결단코 다른 데에 있지 아니하고 창생을 도탄의 속에서 건지고 국가를 반석 위에 두고자 함이라 라고 했네요. 이 말은 제폭구민과 같아요. 창생을 도탄에서 건지고 국가를 반석 위에 두겠다. 제폭구민 또는 보국안민의 성격을 지닙니다. 이런 성격을 지닌 경문은요, 바로 여기 백산경문이죠. 네,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안으로는 탐악한 관리의 머리를 대고 밖으로는 횡포한 강적의 무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게 백산경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옳게 설명한 것 찾아볼게요. 1번 황토현에서 감염군대를 물리쳤다? 이거는 여기 세 번째 부분이네요. 2번 백산에 모여 사대강령을 발표하였다. 바로 여기네요. 같은 단계에서 실행한 것임을 알 수 있죠. 3번 전주성에 모여 전주화약을 맺었다. 이건 어딘가요? 여기네요. 아주 아래 부분이네요. 4번 고부관화를 점령하고 아전을 처벌하였다. 고부밀란 너무 입니다. 5번 공주우금치에서 관군 일본군과 맞붙었다. 이거는 제2차 동학농민전쟁이기 때문에 관련된 것은 여기 4대강령이므로 답은 2번입니다. 2번 고급 14회 4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느 인물에 대한 신문 기록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땡땡땡 공초. 물음, 작년 1월에 고부 등지에서 민중을 크게 모은 것은 무슨 까닭인가? 답변, 고부군수의 가렴주구에 백성들이 억울하게 여겨 의거하였다, 봉기하였다. 해산한 뒤에는 무슨 일로 다시 뭉쳤는가? 아넥사 이용태가 봉기에 가담한 이들을 찾아내 보복하여 해쳤기 때문이다. 이것은 전봉준이 당시 고초를 당할 때 쓴 실제 대화문을 옮긴 거예요. 여기 고부밀란을 일으키고 무장해서 봉기하고 백산에서 봉기하고 제2차 동학농민전쟁까지 일으킨데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전봉준입니다. 녹두정중 전봉준 다 아시죠? 그러면 이게 전봉준임을 알았으니까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로 조약을 체결하여 외교권을 박탈하였다? 이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2번 궁궐에 난입하여 궁모를 시해? 을미사변? 관련 없습니다. 3번
대량의 곡물이 외국으로 유출되어 농민들이 피폐해졌다? 이것은 크게 연관이 없는 것 같죠. 4번, 각 부처의 일본인 고문관을 배치하여 내정에 간섭하였다. 이거는요, 이건 정미칠조약으로 나중에 1907년의 일입니다. 이건 역시 관련이 없습니다. 5번, 일본이 개화를 구실로 군대를 이끌고 왕궁을 점령하였다. 바로 이 부분이네요.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한 것, 즉 동학농민운동과 관련이 있는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챕터 3번 동학농민운동까지 함께 공부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